네, 여러분들 지금 정경심 교수님 형 집행정지 저희가 추석 지나고 이거는 모두 우리 민주 진영이 입만 조국조국 하지 말고 이 집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경심 교수님 그 디스크가 터져갔고요. 그게 흘러내려갔고 하반신 마비가 왔대요. 그래갖고 다리를 끌고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디스크가 터져갖고 수술을 받지 못해갖고 지금 하반신 마비가 와갖고 이 다리를 움직이 마비가 와서 다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정치적인 사건을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수술은 받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사람이 하반신이 마비가 왔는데 아직도 그걸 감옥에 말하고 수술을 못 받게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인권 탄압이고 인권 침해죠. 응? 이명박이 아프다고 나와서 집에 가고 쉬고 있는 놈은 잡아다들이지 않고 디스크가 터져갖고 하반신을 쓸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이건 잔인한 인간 이하의 짓이잖아요. 응?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청원 저희가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퍼져 있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거 빨리 민주당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배 의원님,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들이 계속 SNS를 통해서 윤건영 의원뿐만 아니라 계속 형 집행정지 기간인 형 집행정지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정말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이명박이는 당뇨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는데 너무너무 정경심 교수에게는 가혹할이만큼 그렇죠?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이한테도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정경심 교수님 형 집행정지 촉구. 그랬더니 한동훈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한 것이다. 시스템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다시 살펴보겠다까지는 진전됐어요. 다시 살펴보겠다까지는 진전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계속 이거 정경심 교수님 형 집행정지 투쟁은 여러분들 꼭 이어나가서 딴건 아니고 수술이라도 받게끔 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형 집행정지 요구에 살펴보겠다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렸는데 형 집행정지는 여러분들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개별적인 수용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데 딴거 없습니다. 추석 지나고요. 우리 검찰청 앞에서나 법무부 앞에서 검찰이 형 집행정지는 검찰이 하는 거죠. 법무부에게 뭐 승인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주의적으로 그러고 너무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정경심 교수님, 그렇죠? 이거 반드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올 가을은 또다시 2019년의 가을은 조국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 그러면 2022년의 가을은 정경심 교수님 형 집행정지 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같이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